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요. 아, 정말 별똑방에서 인기가 뜨거우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세 분이 함께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의 남자들이죠. 썰톡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1부 때와 마찬가지로 2부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번호 계속해서 같은 번호로 열려있고요. 톡스타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다시 한번 친절하게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빠르게 무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곳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든지 남겨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오픈됨과 동시에 장 마감 때까지 저희 톡스타 별톡방 매니저분께서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 매일매일 그날그날 시장 상황과 함께 특징주까지 오전, 오후 나눠서 무료로 정리해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는 톡스타 별톡방에 많이들 무료 입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1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톡스타 별톡방에 1부에서도 오늘은 출석률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2부에서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분들이 찾아오신 날에는 팬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9시 2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좀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이거 봐요. 벌써부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훈이님께서 저 도착했어요 라고 하셨고 대박마님께서도 출석이라고 하시면서 1부에서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출석 체크 인정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레님께서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오늘 퀴즈 쉬운가요? 제가 잠시 뒤에 힌트도 드릴 거예요. 채널 계속 고정해주시기 바랄게요. 역시나 우리 효선님께서는 저 민재님 힌트를 들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효선님. 자, 코레님, 강경한 세력이니 민재님이라고 하셨네요. 정답은 정가요, 코레님? 정답은 세 개의 보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퀴즈 드릴게요. 자, 그리고 희성님께서 뷰티풀 민재님 최고입니다. 2부 수고하시고 다음 방송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희성님 감사합니다. 1부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었어요. 2부도 계속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투자예비님은 2부에도 글을 남겨주셨네요. 오늘은 화요일 리치님이랑 민재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리치님 토요일날 강연에서 교육받을 생각하니까 더 즐겁네요. 무한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투자예비님은 이번 주 토요일 리치스타의 무료 강연에 참석을 하시나 봐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아무튼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임주하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행복가드님 오늘 드디어 리치스타님을 뵙네요. 2주 동안 못 뵈서 서운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쵸, 오늘 우리 세 분의 스타분들, 김보은 스타 빼고는 지난주에 설 이후에 한번 쉬고 나서 2주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또 변해서 오셨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키티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코레님께서도 리치님 오늘 방송하신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라고 하셨네요. 역시나 반응 팬분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스텔라님, 우리 스파이더님의 팬분이시죠? 스파이더님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대박만님께서는 썰통만 북적북적대는 화요일. 맞아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동참하러 왔습니다. 리치님, 김보님, 스파이더님 캠이 너무 좋으시죠? 민재님은 넘나 예쁘시고 물론 제 마음의 별은 리치님입니다. 저도 교육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우리 대박만님도 이렇게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그린망고님은 스파이더님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훈이님도 스파이더님 응원하고 계시네요. 바라람님께서 시간을 거스르는 남자들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명강이 기대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휘리링님이 드디어 2부에서 글 남겨주셨네요. 우리 스파이더스타의 팬분이셨구나. 스파이더님 저도 방송 들으러 처음 왔습니다. 사이다 같은 강의 부탁드려요. 카리스마 스파이더님 오랜만입니다.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화요일 두 분의 남자분들, 김보은 스타까지 세 분의 남자분들 응원하러 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공개를 해드려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퀴즈 보고 갈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공격적인 성향으로 보수적이고 강경한 세력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매파, 2번 비둘기파, 3번 참새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방송 계속 함께 하시면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빠르게 샵 0082번을 눌러서 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정말 강경한 그런 새를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아, 정말 비둘기하고 참새는 좀 귀엽지 않나요? 이 새에 비하면 비둘기하고 참새는 조꼼조꼼해가지고 귀여운 것 같아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드릴 거고요. 오늘 썰톡 함께할 세 분의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솔톡의 김보스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참 여러 가지로 특징적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골드만삭스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IT 전체 매도 의견 냈는데 오늘 또 IT 투톱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코스피의 대형 시총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지수는 끌어올렸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전부 다 피보는 그런 시장이 됐었고요. 그리고 돈 냄새를 정말 빨리 맡는다는 그분, 짐 로저스님이 이제 투자의 대가죠. 이분이 북한을 가신다고 하네요. 아, 북한을 가신다고 하시는데 아직 안 가서 오늘 경영주들이 아직 느낌이 확 안 오는데 일단 빨리 가시면 일단 뭐 큰 뭐 이렇게 상승세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오늘 경영주들 오늘 산발적으로 좀 주로 철강 관련주들 해가지고 좀 올라왔는데 나머지들은 좀 잠잠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들 여러 가지로 종목들이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개별주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이게 딱 한 가지 이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관망 심리, 이게 너무 진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계속 강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끝일 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두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리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스파이더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리치스타님, 네. 자, 설날 푹 쉬셨죠? 네, 푹 쉬셨습니다. 설날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인사 말씀과 함께 곧 강연회 하신다는데. 아, 네. 네, 강연회 이번 주라고.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금융투자교육원,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하신다는데. 네네.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갑니다. 가기. 당연히 오셔야죠. 저는 네. 이제 시청자인 척하고 갈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시청자인 척할 거예요. 너무 얼굴이 알려져가지고 시청자인 척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또 독특한 얼굴이어가지고. 네.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강연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네네. 좀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가 이제 강연회를 열리는데요. 일단은 제가 강연회를 아주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안 하세요? 네, 최근에는 지쳐서 지쳐서 네. 어차피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너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이번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꽤 간만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와주셔서 오시는 분들께는 이제 소정의 뭐 선물이랄까요? 일단 좀 좋은 매매나 앞으로 이제 금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USB 이런 사전 등록 하시는 분들한테만 예. 좀 나갈 수가 있고 또 무료로 제공해 주시나요? 네, 그렇죠. 사전 등록 하시는 분들한테만요. 저도 가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 줍니다. 네, 돈이니까.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제가 이제 거기서 이번 강연회 때 이제 금융을 이제 종합 망라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주식에 대해서 주식 종목을 뽑아내는 법.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제
칭찬 잠깐만 하자면은 네. 제가 지금까지 추천해서 손절한 종목들이 아주 적습니다. 아, 잘 아시죠? 적다. 네. 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목을 바닥을 잘 진입 단가가 좋으면 손절이 안 나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잘 잡아내서 종목을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 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를 대입해서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국내 증시의 포인트를 좀 잡아내는 방법. 네. 국내 선물의 마디가를 좀 잡아내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이제 해외 상품 뭐 오일이면 오일, 골드면 골드 이런 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국내 주식하고도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네.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또 글로벌적인 이제 시황이나 뉴스 이런 것들도 좀 설명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조금 이번 주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오셔서 꼭 한번 좋은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좋은 내용도 좀 들으시면서 선물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강연회 하신다고 하시니까 2019년 첫 강연회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역시 날씨가 살짝 풀리니까 드디어 강연회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스파이더스타님, 네. 예, 다음 주에 또 강연회 하신다고. 아 예, 저도 다음 주입니다. 예. 예, 이게 같이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예. 장소가, 너무 많이 오실까 봐. 예. 예. 그래서 나눠서 하신다는데 일단 뭐 다음 주에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럼 다음 주에 강연할 때 뭐 다음 주 소통 시간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설날에. 이게 좀 시장이 의외로 좀 강했어요. 강하면서 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이제 좀 고점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인사말 포함해서 설날에 어떻게 좀 대응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쪘 답니다. 살쪘답니다. 네, 살이 쪄가지고 지금 엉덩이가 의자에 꼈어요. 네. 여기 의자를 하나 다시 네, 못 움직여요. 설날 그러니까. 많이 드셨나 보네요. 네, 의자에 엉덩이가 껴갖고 네. 네, 못 움직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여요. 눈꺼풀에 살이 쪄가지고 눈을 못 뜨겠어요. 네. 네, 제가 웃으면 눈이 사라져요 지금. 네, 네. 너무 살이 쪄가지고 일단 명절날 사실은 이제 끝나고 나서 목요일하고 네. 금요일날 저번 주에 저희가 쉬었어요. 네. 쉬었는데 이게 매매를 또 안 하면 이게 손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방송은 열긴 열었는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는 정식적인 리딩이 아니라 제 개인 매매니까 네. 보실 분들 하셨다. 그냥 뭐 이렇게 보실 분들 보셔라. 네. 근데 따라 하시더라고요. 계약서 자체가 다른데 네. 따라 하셔가지고 조금 손해 보신 분들도 있어서 그 다음 날 다시 정식적으로 오픈해서 제가 좀 공식적으로 다 수익을 내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뭐 명절날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잘 오다가 뭐 네. 오늘 조금 장이 좀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빠지기를 좀 바랬어요. 오늘 빠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SK 저도 오늘 빠지길 기대했습니다. 네, 저는 좀 빠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뭐 빠지면 뭐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빠졌으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단가 예, 네. 좋은 단가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졌으면 그냥 단타가 아니라 그냥 길게 다음 주까지 그냥 아예 매수 쪽으로 쭉 가져가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았을 텐데 근데 또 오늘 올랐다고 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빼고는 다 되는 거 아니었어요. 우량 종목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 올라간 건데 사실 뭐 이번 오늘 항생 쪽도 매수 쪽으로 좀 들어가긴 했는데 나스닥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빠져주면 네. 좋은 좀 자리가 올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 좀 상방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명절 끝나고 예, 좀 열심히 손가락 운동을 예, 준비 중이고 지난주에 네. 스파이더스타님이 지수는 좀 더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또 리치스타님께서는 일단 그래도 차실 한번 하고 가는 게 낫다. 근데 이 두 분 다 맞았어요 결론은. 왜냐면 개투자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두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2216포인트 네. 딱 찍고 밀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서 청산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결론적으로 두 분 다 맞는 시향을 얘기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올린 시장 그쵸?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결론은 그 말고 다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요즘 장이 별로예요. 진짜 요즘 장이 별로여가지고 요즘 하지만 코스닥 쪽을 좀 핫한 게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핫하기 때문에 그쵸. 그럼 이제 한번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코너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입니다. 참 2년 동안 이 얘기 계속 하니까 이제 입에 붙었어요. 미중 무역 저게 전쟁에서 협상으로 바뀌었어요. 네, 전쟁 처음에 갈등 전쟁 이제 다시 협상 네, 이제 관망심리입니다. 지금 이제 다시 미국에서 문우신 장관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같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또 왔다 갔다 하는 비행값만 해도 얼마예요 도대체. 둘이 붙으면 누가 이렇게 궁금해요. 일단 문우시 장관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성향이 극적으로 다르죠. 근데 네.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바로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도 분위기는 좋을 거다. 나바로가 워낙
중국 강경파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곧 협상에 들어가는데 방중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다리고 있지 않나. 다들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관망 심리입니다. 이 관망 심리에서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별로 한번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잘 풀렸을 때. 근데 별로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 풀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봉합 수준, 살짝 봉합 수준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잘 풀렸을 때와 그 다음에 극한 대립에 들어갔을 때 그럼 3월 1일이 관세 마지막 그 유예 기간이거든요. 3월 1일 지나면 사실상 이번 협상 잘 안 되면 3월 1일 이후 관세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관세 들어가는 건데 그 두 가지 시도를 한번 시나리오를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스파이더스타님. 네. 지난주에 이제 시간 멋있게 또 상방 얘기 잘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약간 두 개로 나오셔도 되고 네. 세 개로 뭐 중간으로 해서 나오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각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지수나 해외 정치 대응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수로 봐요. 아 매수. 아, 시나리오 좋을 거다. 네. 아 드디어 스파이더님이 매수를 이 지난번에 살짝 매수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강하게 또 매수네요. 저는 한 네 달 만에 지금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완전 생각이 네. 막 제가 네. 그 TV에 그 시청자분들 항상 이런 얘기했어요. 네. 그 스파이더님이 닥터 둠과 같다. 항상 떨어진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항상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준이 있으셨겠죠. 한번 얘기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차트를 좀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뭐 차트 속에 네. 답이 있는 거니까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직전 고점이 2131포인트가 넘어갈 경우 국내 코스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코스피가 예. 넘어갈 경우에 여기죠? 이제 이 자리가 넘어간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네. 직전 고점이 넘어가면서 올라가면 2220포인트 여기에 아, 이 키스마크 걸릴 거다. 여기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 매도쳐야 된다고 말씀을 딱 걸렸네요. 기다리신 적이 그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신기하네요. 네. 제가 위쪽에 고점 한 번, 두 번, 세 번, 땅땅땅. 네 번. 그다음에 여기 오면 한번 매도 한번 쳐볼만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매도를 칠 겁니다. 실질적으로 단타로 매도를 쳤어요. 계속 매도만 받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위쪽 고점을 만들었던 하나, 둘, 셋, 넷 이제 다섯 번째 고점을 찍는 이 자리가 돌파가 될 건데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죠. 이제 여기가 뚫리면 이제 추세 저항이 뚫리는 거기 때문에 네. 추세는 상방으로 바뀝니다.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예, 추세 전환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어느 정도 좀 무역 협상이 좀 잘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좀 결과적으로는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 차트 속에 답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아직 뭐 근데 차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움의 흔적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면 차트가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요. 근데 그 전에 사전에 이렇게 그렇죠. 이미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는 만약 눌릴 경우에 키스마크 지지 자리인 지금 아래쪽에 지지가 키스마크가 여기 있는데 사실 뭐 키스마크 별거 있겠습니까? 이런 뾰족한 이제 키스 이런 자리가 사실 매물대 저항 지지가 이렇게 내리에 확 들어옵니다. 여기인데 눌릴 경우 뭐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인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2134포인트 그러니까 2140포인트부터 지지가 굉장히 강한데 저는 사실 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매수 들어가요. 아,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번 눌러줄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한번 눌러줬을 때 종합주가지수 같은 게 코스피 같은 경우 2100 한 40포인트에서 2140포인트가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지지자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선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수의 타이밍이고 길게 롱타임으로 스윙으로 가실 수 있는 한 일주일 정도 보유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적기라고 판단이 되고 일반적으로 주식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개별 종목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레버리지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20일 이평이 현재 중요하다고 지난 지금 얘기하셨죠. 6813포인트 21평이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 내려와서 21평 찍는다? 저는 롱포로 다시 또 매수 길게 나스닥을 매수할 생각이 있어요.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온다. 신호를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에 제 방에서 길게 그냥 짧게 단타만 쳤는데 사실 지금 째려보고 있는 게 나스닥이에요.
아, 탐생도 그렇고. 근데 항상은 좀 눈이. 째려본다를 여기서 예. 좋게 얘기드리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렇죠. 예, 째려봤다. 예. 좀 어감이 강한가요? 아니, 재밌어요. 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눈에 살이 쪄가지고 약간 지금 살짝만 뜨면 째려본다. 아, 째려본다. 예. 어쨌든 저는 21위 편까지 내려오면 나스닥은 좀 한번 공격적인 매수. 그러면 한 두 계약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거의 뭐 한 7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나. 한 계약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도 선물 지수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같은 건데 어차피 코스피 종합 코스피 지수하고 어차피 선물 지수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차트를 켜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벤치마크로 이렇게 만든 지수이기 때문에 제가 선물 지수 잠깐만 건데.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선물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안 나옵니다. 예, 다시 한번 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손가락에도 살이 쪘나 봅니다. 예, 잘 안 보이네요. 자, 지금 보여드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278포인트. 예. 예, 한, 지금 278? 284.30에서 오늘 마감이 됐는데, 예. 278포인트? 네. 278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저는 한번 길게 한번 가져가 볼 의사가 있어요. 아. 일단 옵션 만기일도 있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때까지 해서 좀 만약에 나오지 제일 않을까. 좋은 자리는 조금 더 꼬리 단다고 눌린다고 한다면 277 네. 자리가 제일 좋긴 한데 네. 278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저는 거의 300포인트까지 그냥 쭉 가져가 보고 싶어요.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 그러면 선물 지수 따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꽤 많죠. 지금 거의 한 15포인트가 넘는 거니까. 변동성이 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으니까 내려오고 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추세를 한번 이어보시면 지금 이게 좀 차트가 살짝 짜부댔는데 잠깐 좀 키워서 보여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주가 지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냥 선 그으시면 얘는 이미 선물 지수에서는 뚫었어요. 도포가 나왔네요, 살짝. 예. 살짝 위쪽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아직 못 들었지만 사실적으로 저희가 연결 선물 지수로 봤을 때는 선물 지수로 봤을 때는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방으로 봐요. 아.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 저항을 못 들었을 때는 보지 마라, 위쪽으로. 근데 이게 추세 저항을 뚫고 있기 때문에 선물 지수에서는 상방으로 갈 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도 올라가고 항생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눌림시 매수 쪽으로만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항생이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 한번 주면 그때가 적기라고 보여지고 뭐 지금도 사실 눌림 기다리다 놓칠 수 있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매수 쪽만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뭐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미중 무역 협상이 시나리오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결론적으로 극한 대립, 3월 1일까지 관세까지 들어가진 않을 거가, 않을 약간 그쪽으로 많이 비중을 좀 많이 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 시장이 전체로 좀 그렇죠. 오를 거니까 저는 그렇게 좀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리치스타님. 자, 리치스타님이 봤을 때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이렇게 뭐 결론이 아직 뭐 방향은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릅니다만은 뭐 지금 형세를 봤을 때 미국이 자꾸 때리는데 중국이 살살 피하고 한두 대 맞아주면서 어떻게든, 예, 악수를 하려고, 예,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나 시진핑이 예. 둘 다 서로 극악으로 가는 건 싫어해요. 예,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중국이 많이 양보할 수 있을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미중 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이번에 연장 시한이 생겨버리느냐, 마느냐, 이게 추가로 더. 예. 예, 추가로 연장 시한이 생겨버리면은, 증시에는 굉장히 되게 안 좋습니다. 네, 그냥 질질 끄는 거예요. 계속 질질 끄는 질질 끄기 때문에 증시에는 기대감이 훅 빠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기대감 때문에 무역 협상의 체결 가능성의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지금까지 올라왔죠.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만약에 연장이 돼버린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기대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훅 지수는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를 조금 예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연장이 될 시나리오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시장 분위기는 다 연장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미국하고 중국 얘네들이 또 만만치는 않아요. 자기 밖그릇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장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네.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뉴스들은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시장의 뉴스들은 연장 안 된다. 이런 뉴스들이 거의 대 지배적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연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협상이 체결돼버리면은 그냥 지수는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만약에 연장이 돼버린다 이러면 지수는 아래로 물론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수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 잠깐 한번 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제가 1986을 찍었을 때
1986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2130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 2130까지 올라왔을 때도 제가 다시 눌린다 하더라도 저가까지 간다 하더라도 주식은 매수를 해야 된다. 다른 전문가들 다 뭐 깨진다 만다 이러고 있을 때 막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쫄지 말고 그 자리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때 한 사람 언제 살 거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쌍바닥 찍고 강하게 반등 들어왔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저는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지수가 2216 이 근처 가면은 일단은 주식의 비중을 확 줄여야 된다. 한번 이제 눌릴 가능성이 있다. 네. 예. 눌릴 가능성, 물론 2216자리를 살짝 올려치긴 했죠. 올려쳐봤자 아주 살짝. 하지만 결국에 그 근처에서 저항을 맞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트 추세선, 추세선에 정확히 맞고 스파이더 스타님하고 이제 비슷한 네, 예. 비슷합니다. 어차피 추세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추세선 맞고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솔직히 많이 밀린 거예요. 적게 밀린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저희는 이미 2200 위에서는 다는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물론 지금 들고 있는 거 뭐 GMP 들고 있고 CJENM도 오늘 정리가 들어왔어요. CJENM 네 극한 직업 네 처음 보셨습니까? 저 봤습니다. 봤습니다. 저 영화 하나 기다리면서 CJENM 매수했거든요. 진짜입니다. 영화 하나 기다리면서 CJENM 매수한 거는 천만 영화 하나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근데 이제 사실 CJENM이 이제 그 극한직업뿐만 아니라 CJL로 매각권까지 있으면 같이 이제 올라간 거죠. 일단은 CJENM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매수 단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입절이 된 건데 입절이 된 게 10%에서 입절이 돼버린 거예요. 10%에서 입절. 10몇 프로 나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올 때 입절이 돼버린 거예요. 트레이닝 스탑. 트레이닝 스탑으로 입절. 네. 스탈럽스를. 네, 스탑으로. 수익 로스. 수익 네. 스탑이죠. 수익 스탑. 네, 수익 스탈럽스로 이제. 이제 입절이 돼버린 건데 어쨌든 10%권에서 입절이 돼버렸고 그리고 포스코도 10% 이상권에서 입절이 돼버렸고 네. 지금 GMP도 당연히 10몇 프로 이상 수익 중이고 어제 방탄 BTS가 네. GS건설도 10몇 프로 이상 수익 중이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 중인 게 단 한 개가 없거든요. 네. 아직 정리 안 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정리 안 된 종목들은 지수하고는 웬만하게 연관이 좀 적은 종목들 그 종목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2216자리를 돌파해서 한 번에 올라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선 자체가 너무 강해요. 추세선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다? 다시 또 이 자리가 저항이 맞을 확률이 또 있습니다. 이 자리 돌파하면은 물론 2312자리까지 올라가겠죠. 2312자리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무조건 그냥 뭐 예, 좀 정리해야 된다? 예, 다 정리해야 됩니다. 다.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제 무역전, 무역협상이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시나리오는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한이 연장된다는 이슈들이나 아니면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결렬된다는 아예 제외하고 네, 결렬되지는 않습니다. 연장 아니면 네. 타결 뭐 네, 연장 아니면 타결인데 연장이 된다면 일단 지수 자체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폭락을 할 경우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냥 단순히 살짝 눌리는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조정의 수준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의 수준을 들어올 때 우리는 또 조정의 밑바닥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좀 네. 기다리면 된다. 네. 기다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이전 저가인 1985까지 다시 내려갑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 정도까지 빠지지 않는다. 네. 그 정도까지 빠지지 않는데 그 구간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네. 스파이더 스타님하고 약간 비슷할 수 있겠네요. 살짝 눌려서 그렇죠. 예, 이렇게 갈 수. 근데 이제 스파이더 네. 스타님은 이제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지만 저는 2218, 2216 이쪽 아래에서는 하방 쪽으로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아래쪽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지금 이제 미국 선물 자체가 지금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2218자리를 안착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지수는 여기 2218을 안착하면 이제 결국에 추세선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강하게 올라가서 2312자리를 찍으러 가겠죠. 하지만 이 자리를 이제 타결됐을 때 시나리오겠네요. 그렇죠.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안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봐요. 만약에 2218자리를 안착하고 간다면 그때 다시 따라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따라가도 여기서 차이가 뭐 25포인트, 3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매도의 포지션을 먼저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의 전체적인 의견은 비슷한데 눌림의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이슈 한번 알아봤고요. 지수 대응 방법은 이렇게 두 분의 의견도 잘 들어봤으니까 그럼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워낙 요즘 종목이 참 이상합니다. 이상해서 종목들이 이상하게 막
올라간 종목들이 좀 약간 특색이 뭐 있다, 주도주가 있다, 뭐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주도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그러면 종목 이슈 한번 보여주시죠. 자, 종목 이슈입니다. 일단 이 특색이는 딱 이 두 가지 섹터가 있는데, 다시 뛰는 제약바이오. 아, 제약바이오가 다시 뛰는 이유가 있어요. 3월에 아마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게 제약바이오들의 이제 조금씩 이제 임상 3상 가는 종목들이 조금씩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이 제약바이오에서 다시 영웅이 될 종목들이 있는지, 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미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영웅이었고요. 이제 이 다음 영웅이 혹시 어떤 종목인지 제약바이오 영웅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슈는 강력한 시총상위 IT 전기전자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알아볼게. 요즘 OLED 쪽이 정말 핫합니다. SFA 이런 종목도 보면 정말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연 후발주자들 종목들까지도 한번 다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MWC가 곧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MWC 이슈 때문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시 뛰는 제약바이오. 예, 제약바이오 종목들, 영웅이 될 종목을 한번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먼저 이번에 리시스탄이 한번 가볼게요. 네네. 자, 제약바이오, 영웅이 될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제약바이오 더 간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아, 오늘 살짝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갑니다. 일단은 제가 누누이 제약바이오주 관심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종목들 계속 말씀드렸죠. 한미약품, 대웅제약, 동아ST, 강스텐바이오텔, 레오켄바이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 다 지금, 예. 상승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주 전공인데, 주 전문이죠. 네, 주 전문인데 제약바이오주는 우리 시장에서 뺄 수 없는, 네, 핫한 코스닥이 가려면 제약바이오가, 네, 다 시총 상위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의 수급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주가 왜 앞으로 더 갈 것이냐, 이게 왜라는 게 중요합니다. Why? 이게 왜라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주 3월 달에, 네, 미국에서 아마케, 물론 AACR이라고 하는데, 이 AACR 자체가 굉장히 큰 학회입니다. 엄청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열리는 그 의학학회 중에서 제일 세죠. 가장 셉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열리는데, 이게 3월 29일부터, 네, 4월 3일까지 열립니다. 근데 이제 근데 지금 먼저 움직였어요.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눌림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대부분 발표를 내요. 우리가 임상 몇 상인데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다. 이거 하나로 그냥 폭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약바이오주를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은,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이 아마케 하나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자, 3, 4, 5, 6 쭉 있습니다. 4월에는 또 뭐가 있냐. 미국에 폐아마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아스코라고 하죠. 아스코. 네, 아스코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3월 달에 하는 건 AACR이고, 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하는 거는 이제 아스코라고 하는데, 미국 종양학회,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있는데, 이게 아마케 다음으로 권위가 큽니다. 네. 그리고 임상 실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작 발표가 여기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아마케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 4, 5 이렇게 계속 연달아 있고, 또 6월 달에도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이제 미국 바이오텍 컨퍼런스가 있어요. 네. 미국 바이오텍 컨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뭐 유럽의 류마티스 협회, 네, 컨퍼런스가 있는데, 제약바이오죠. 제가 또 이제 의료 쪽에 좀, 예, 굉장히 능통하지 않습니까? 연관이 좀 있어요. 네. 저는 자세히는 얘기 못 드리겠지만. 네, 자세히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은, 의료 쪽에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뉴스도 좀 빨리 접하고, 좀, 네, 많이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봐야 될 종목들이 뭐 있을까요? 일단은, 뭐, 똑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지스는 안 봅니다. 네. 네, 삼성바이오로지스와 한 템포. 네, 셀트리온 삼형제는 안 봅니다. 요즘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소외가 많이 느낄 거예요. 네. 네. 제가 누누이 한 5개월, 6개월 방송 전부터 제가 계속 들었잖아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건들지 말라. 네. 매수하지 말라. 그렇게 매수하지 말라 했는데, 매수를 주장차 하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셀트리온 삼형제 보세요. 제약바이오주 다 가는데 안 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 마음 같지 않으니까. 네. 제가 분명히 셀트리온 삼형제 절대 건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안 가고요. 제가 말했던 종목들 다 갑니다. 한미약품, 네, 대웅제약,
강스텐바이오텍, 동아SD, 그리고 또 레오켄바이오. 네. 이것들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근데 신규적으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들 이제 조금 좀 이제 관심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종목들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약바이오들이 이번 3월 달에 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3월 달에 미국 암학회가 열리는데 참가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관련 업종 관련 업종 많죠. 네. 인원수가 좀 꽤 많아요.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한 1만 명 단위 넘어간다고. 오, 예, 예, 맞습니다. 2만 명이 넘어갑니다. 아, 2만 명. 예, 이번에 2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2만 명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과학자부터 의사도 과학자가 있거든요. 과학자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의사들은 포함되고요. 임상의사, 임상교수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계자들.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가하는데 굉장히 큰 학회죠. 여기서 이제 임상 발표가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 암에 관련된 것부터 해서 임상에 관련된 분야를 다 망라하면서 또 하나 기본적인 기초 베이직이 들어가는데 뭐냐면은 기초 의학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약 발표도 여기서 또 많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랄까 이제 좀 더 뭐랄까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조금 3월달 되기 전에 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면역치료. 면역치료제. 네, 면역치료제. 그리고 항암치료제.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표적치료제. 예, 딱 그거만 골라서 딱 주는 네, 거. 표적치료제라는 게 지금 가장 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겁니다. 뭐냐 다른 세포들 죽이지 않고 그 딱 하나만 하나만 치료하는. 요즘에 항암제가 이제 쓰면은 그냥 모든 세포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항암제 쓰면은 예전에 항암제를 썼으면 다 모든 세포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딱 그 문제 있는 세포만 죽이는 이런 표적 치료제가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는 가장 각광받고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나중에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적 치료제를 지금 표적 치료제로 굉장히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제약 바이오 중에 하나가 한미약프, 대웅제약, 그리고 강스템. 네. 이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눌린다면은 언제든지 매수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오케인 바이오도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주 좀 눌릴 때 지금은 조금 올랐잖아요. 좀만 더 기다리면 지금 아직 오를 때는 아닌데 눌려야 된다. 네, 네. 좀 더 눌리면은 제가 공식적으로도 제약 바이오주 사인을 드려서 매수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어느 하나 사기가 좀 그렇다면은 제가 그랬죠. 한 네 종목 다 사버려라. 한미약품, 대웅제약, 강스텐바이오텍, 동아이스티 네 종목 그냥 사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벌써 두세 달 전부터 계속 그랬죠. 네, 일단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자세하게 뭐 네. 어떤 걸 사야 되는지는 좀 톡방 가서 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파이더스타님, 자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뭐 지금 당장 뭐 살만한 거를 뭐 얘기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그래도 눌렸던 거 좀 가는 거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사실 작년에도 이 암학회가 똑같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오히려 3월 이후로 꺾여버렸단 말이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좀 제약바이오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짧고 굵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를 어떤 걸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난 제약바이오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일단은 유한양행 제넥신, 한미약품, 대웅제약,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제가 일단은 좀 대충 답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차트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것들만 딱 하시는 거예요? 네, 거네요? 말씀드리는데 네. 일단은 내가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있다. 일단은 유학여행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봉을 핀다. 주봉을 피고 차트를 줄이십시오. 네. 연결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주봉이기 때문에 짧은 차트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시고요. 네. 이 선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에 다음은 매수하시면 돼요. 아, 아직은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저점 찍으려면 15만원 내려와야 되죠? 예. 얘 지금 거의 얼마입니까? 지금 뭐 24만 7천원에 있죠? 한참 멀었습니다. 아. 내려올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넥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주봉을 피시고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높죠? 얘가 여기 있으니까. 네. 여기 내려와야 돼요. 네. 그럼 이때 매수하시면 크게 손실도 안 보실 뿐더러 굉장히 크게 아 이게 진짜 맥점이었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제약바이오를 들어가고 싶은데 주봉을 피신 다음에 차트를 줄이시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이 자리에 닿을 때 들어가시면 물리더라도 크게 물리지 않고 이게 맥점이었구나를 좀 아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한미약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주봉을 키신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맞죠? 하나, 둘, 여기 좀 닿을까 말까 했는데 여기 네. 닿았죠? 네.
매수 포인트가 맞죠. 또 내려오잖아요. 또 잡으세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 차이 많이 나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보면 40만 원대에서 네. 잡으시면 되겠죠. 네. 아, 그리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웅제약도 지금 보시면 주봉을 키신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이으시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옵니다. 아, 굉장히 멀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 거의 10만 원까지 내려와야 돼요. 사실 대웅제약은 나보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이 방송을 보면서 뭔가 어떤 그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언제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매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봉을 보지 마시고 주봉을 여신 다음에. 길게 봐야 돼요. 그렇죠. 차트를 줄여서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놓고 얘가 정말 상승 추세라면 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에 닿았을 때 매수를 하시면 이거 굉장히 내가 최저점에서 내려왔을 때 잘 잡았구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주봉을 피신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시면 얘 지금 나가네요. 어디까지 내려와요? 15만원 내려와야 잡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셀트리온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그쵸. 무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가게 되는데, 추세선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일봉상의 추세선은 살짝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봉을 켜놓고 주봉에다가 추세선을 그었을 경우에는 그게 매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이고 단순한 매매 기법이지만 굉장히 잘 맞아요. 내가 이 주식을 정말 사고 싶다? 주봉 키시고요. 차트 줄이시고요. 저점과 저점을 있다, 연결을 해보시고 이 자리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이격이 짧다라고 한다면 이거 지지받을 확률이 높으니 여기서 한번 매수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조금 줄여볼게요. 차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저점이 한번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 이벤트가 너무 센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내려오면 대충 35만 원 정도의 추세 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어떤 매매 기법, 단순한 매매 기법이지만 나중에 하다 보시면 좀 이거 괜찮은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말씀드렸으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미약품 정도가 좀 나쁘지 않네요. 예,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초보자분들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최근에 정말 강했던 종목이 한올바이오 파마였거든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기술 수출 많이 해놓고 했었는데 한올바이오 파마 오늘 5% 밀렸어요. 어제 꼭지 잡으신 분들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렇게 스파이더님의 이 차트 기법도 좀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력한 IT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시장 많이 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계속 오를 거냐, 이게 계속 올라갈 거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강하나 싶을 정도로 강했고요. SK하이닉스도 정말 강했는데 또 OLED 관련주도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약 7년 만에 OLED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다. 2월 달에 공장 알아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요. 계속 들리는데 과연 이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갈 거냐 아니면 또 OLED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럼 먼저 그럼 리시지스타님한테 계속 한번 먼저 가볼게요. 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장을 많이 이끌었어요. 삼성전자가 장을 많이 이끌었는데 삼성전자 혼자 독약청 차고 있습니다. 네, 독약청 했는데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48,000원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거의 이제 근접했죠. 한 번 맞고 내려왔네요. 네, 거의. 이미 이 자리 근처 한 1,000원 아래에서 한 번 맞고 내려왔는데 어차피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올라갈 금액대가 많이 안 남았어요. 얼마 여기서 안 남았다. 7, 8%밖에 안 남은 거죠. 저라면은 만약 들고 있다면은 이제 정리를 하실 때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면 정리를 하실 때가 되지 않았냐. 저는 지금 일단 네. 만약에 시황 전체적인 지수하고 연동하니까 네. 지수가 좀 더 밀린다고 생각하고 지수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번 달에도 제가 지금 하루도 손실이 안 났는데 지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때 꼭지점 여기 딱 두드려 맞을 때부터 저는 계속 매도만 봤거든요. 매도만 봐도 하루도 손실이 안 났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지수는 제가 만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매도 쪽을 보는 게 좀 더 좋다고 보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삼성전자도 이제 비슷하게. 왜냐면 지수 밀리면 삼성전자 안 밀 수가 없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은 이제 정리의 시점이지 진입의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신입이 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이제 OLED도 마찬가지입니다. OLED 장비 관련주들도 삼성전자 밀리면 다 같이 밀려요. 지금 뭐 SFA부터 해가지고 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좀 더 갈 수는 있다고 봐요. OLED는 하지만은 삼성전자 밀리면서 후행성으로 같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도 지금은 정리의 타이밍이지 진입의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MWC가 또 남아있고, 만약에 또 이게, 과연 삼성전자가 진짜 만약에 갑자기, 퀀텀답 TV 대형 패널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중소형 패널도, 와이옥타랑 폴더블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OLED 특성상 장비주들은 한번 투자 들어갈 때 엄청나게 오르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파이더스타님? 만약에, 일단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폴더블 관련주들이나 OLED 관련주들 한번 뭐 그중에 괜찮은 종목 혹시 있을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저항을 맞으면서 밀렸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지금 저항을 맞고 한번 밀렸다 다시 올라오고 있죠. 비슷한 그림이네요. 그렇죠. 역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원래 이런 세 번째에서 매도인데 저 바다에 빠질 뻔했어요. 네, 일단 나오고 있죠. 바다에 그래서 살짝 나오고 있네요. 1, 2, 3 매도인데 지금 요거를 딱 치워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코스피 똑같죠. 그죠? 똑같네요. 여기 저항 여기 지금 돌파. 지수랑 같이 움직이니까 똑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거 돌파로 본다고. 아 돌파로.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살짝 눌렸다가 이제 올라가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뚫어줄 거라고 생각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돌파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 OLED 장비주들 그걸 말씀을 해드리면 솔직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SFA, 그 다음에 AP 시스템, 그 다음에 뭐 BH 지금 전부 다 지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주고 더 올라갈 상승의 여력은 있는데 이 종목 중에 좀 선별을 좀 해야 되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더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최근에 좀 이제 다시 한솔 케미칼도 그렇고 다 괜찮은데 솔직히 제가 이거 한번 좀 둘러봤는데 솔직히 눈에 제일 가는 게 사실 선익 시스템이 조금 저는 괜찮게 보여져요. 그래서 OLED 강자입니다. 충분 강자죠.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못 올라갔어요. 네, 많이 못 올라간 게 좀 그래도 오늘 좀 올라간 게 좀 해안선 차트를 벗어났고 그리고 바다에서 빠졌다가 헤엄쳐서 나왔네요. 진짜. 나왔어요. 61이평도 올라탔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괜찮게 보는 종목 중에 선익 시스템 괜찮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뭐 종목들도 좀 더 추가 뭐 상승의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있습니다. 이 MWC에서 폴더오픈이 과연 이제 물 가격대가 뭐 어느 정도 좀 살짝 나왔는데 이 가격대면 살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의외로 좀 기능이 좋거나 이러면 갑자기 폴더오픈에 대한 이슈가 좀 몰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상당히 먼저 투자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따지고 봤을 때 차트에서 좀 몇 가지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또 시간이 역시 모자르네요. 이 두 분한테 스파이더스타님 금마무리 되는 건가요? 예? 금마무리 할 수밖에 없어요. 리치 선생님에게 톡방에서 나머지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멍 때리고 있다 갑자기 끝내신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깜짝 놀랐네요.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너무나 또 야속하네요. 이 두 분께 이제 좀 자세한 종목들 개별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에 이제 무료로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찾아와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처음에 제가 1월 증시대전망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거 지금 시장이 많이 못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슈로 돌아갔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했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빨리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해. 네. 두 시간 동안 종목 상담부터 그리고 시장 이슈까지 다양하게 내용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퀴즈 정답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1번. 매파였죠.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하겠습니다. 0057님, 8275님, 4871님, 3689님, 9025님까지 오늘 이렇게 다섯 분 당첨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스타분들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 이번 주 토요일에 리치스타의 무료 강연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리치스타께서 오랜만에 무료 강연회를 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03호에서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리치스타도 보시고 김보스타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